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유함과 모든 채소에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하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율법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2023년을 보내면서 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깨어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핵심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전체 핵심을 우리가 볼 때 그 핵심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느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 안에 바탕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율법 교사인 그 서기관들에게는 많은 말씀의 지식을 너에게 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여러분, 2023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2024년은 너희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그 피값이 이제 담당케 되리라는 것, 이 세대가 이 피값을 담당케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피값이, 피, 성경에는 구약의 많은 부분이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왜 피를 흘렸어요? 바로 구속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율법이 피 흘림의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 대속죄물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백성을 삶을 사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의 행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 예법을 들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피해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누리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 흘림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도록 했다는 거죠. 레위기의 피 흘림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흘리신 영원한 죄사함의 피 흘림,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 흘릴 그 피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영원한 피를 흘리셨어요.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피, 거룩한 피를 흘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지금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초대한 집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인에게 저주하는 말만 잔뜩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면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전통,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을 닦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말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선생이 율법에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의 속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이 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믿음의 말만을 하는 입으로서 그렇지 않은 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속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내 속마음은 깨끗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어떠합니까? 주일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입술이 또한 그 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등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있다면 입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어느 것을 보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지 더러운지 만약에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겉으로 아무리 믿는 생활을 하는 거고 겉으로 어떤 행위가 경건의 모양이 있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참 믿음에 있는 말과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진 채로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영혼을 주신 분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겠어요. 사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겉은 죄인으로 때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겉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뀐 것이 아니라 속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났으면 여러분의 혼도 거듭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육도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이 영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 혼과 육은 상관이 없냐. 또 이것을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구원파의 이론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 왜? 육은 어차피 벗어버릴 거니까. 흙이 될 거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육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만 했으면 끝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혼 몸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얘기야.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얘기는 이전에 죄사람의 영적인 생각, 혼적으로 날아갔던 그 죄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어떤 지식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육체의 어떤 습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그래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겉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너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져서 이 영혼도 거듭나지고 육도 거듭나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안 씻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세례의식을 받았다 또는 침례의식을 받았다 어떤 의식을 받고 성만찬식에 잘 참여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 어떤 이런 의식에 잘 참여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의 겉을 만드신 이가 이 속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란 얘기예요? 너의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의미는 영혼 몸이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몸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행한다는 건 육이고요. 소원을 든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영혼에 소원을 든다. 여러분 혼이 뭘 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 이건 다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육은 행한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과 밖을 다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을 가지고 구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다면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해요. 그 안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듭난 심령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속에 가증한 것으로 탐욕으로 악독한 것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구제를 한다면 그 구제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라면 모든 구제가 깨끗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고 다 효과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너의 마음의 악독하 그런 위선적인 속의 것은 감추고 겉으로만 구제하고 겉으로만 선물을 주고 겉으로만 뭔가를 잘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랑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영, 혼, 몸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이 영, 혼, 몸을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이트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에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십일조는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 오늘날에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십일조 자체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하나 속에서 정확하게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러나, 자,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십일조도 행하고 또 사랑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십일조는 구약에 있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끝났다? 아니죠. 이 시대가 지금 어디예요? 신약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일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일조를 행하되 뭘 행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그냥 드려야 된다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고 죽으심으로 십의 일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공의 안에서 행하고 공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십의 일을 드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얼마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주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십의 일을 드리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십일조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십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십일을 레위에게 드리고 레위인도 십일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드리고 아론도 그 십일을 또한 드려서 성전에 그거를 모아서 놓았다가 그 십의 일을 가지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로 거룩한 공회로 모여주실 때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하면서 결국은 십의 일이 드려지면서 십의 일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으로 너희 모두가 하나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 십의 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의 일을 목사가 다 갖는 거야. 목사가 그러고선 자기 주머니에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십일조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십의 일의 효과를 보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다 바꾸어서 이제부터 십일을 드리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해요.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평평해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무덤인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에 7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죽은 사체가 있는지를 아는, 아 이건 무덤이구나라고 아는 게 낫지, 평평해서 무덤인지도 모르는, 생명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뜻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 어떤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뜨뜻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아, 내가 지금 눈이 멀었구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우리가 정말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공의로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어저께 눈이 열리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때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열려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눈이 열린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잘 알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옆에서 있다가 바린새인들의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니까, 아, 선생님 이러니까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잘한대가 왜 말씀을 잘 아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말씀을 너희가 아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잘못 대비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너희가 가리키지만 그 말씀을 너희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하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도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란 얘기죠. 이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죽였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지금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피를 흘려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을 묻으면서 이것이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들면서 이건 조상이 행한 일이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한 일이 잘못 행한 것을 옳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 자, 49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참 선지자가 그들 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율법 교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죽였다.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니까 포도원을 맡았던 자들이 그 종들을 다 죽이다가 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인다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이들이 선지자만 죽이는 걸 말씀하고 잊고 박해하는 걸 말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린 모든 피가 이 세대가 담당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반드시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회개하면 그 피가 너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저들에게도 돌아가지 않지만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고 저들은 자기 죄로 죽고 또 네가 선포했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만 저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기다는 이야기는 그 대대로 선지자들 흘린 피가
결국은 봉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흘린 피가 결국은 봉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봉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4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목자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목자. 이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면 이제 목자가 누구겠어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목자가 되고 또 제사장 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겠죠. 왕도 목자가 되겠고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도 목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이 생각나시죠? 이 양들이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세우는 일,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상한 자를 싸매주어서 치료하는 일, 쫓겨다니는 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이러한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내가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야지만 되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영혼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밑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행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띄어 읽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피값을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행위는 행하는 그 행위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경건해 보일진 모르지만 너희가 이와 같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피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며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시베이를 받아서 착취하고 양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하고 양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힐문하고 그 피값을 그들에게서 찾겠다는 얘기죠.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의탁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나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직접 나선다는 말씀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2024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그냥 환란이라고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바로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때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정말 이제 진노가 모든 자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무너진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만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피를 자기가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흘린 피를 내가 힘입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 건 바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갚아야 되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갚아줬어요.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가 그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가 그 피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유리 방향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취해서 먹은 살찌고 강한 저 지도자들, 목자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다 징벌하리라, 없애리라, 그리고 정의로 먹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먹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는 먹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줘서 그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데, 나만 먹고 다른 자들은 더러운 걸 먹게끔 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를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들이 자기는 먹고 자기는 배불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더럽혀서 더러운 거를 먹게 하고 더러운 걸 마시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만족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이지도 못하지만 너희 스스로도 먹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답니다. 먹는다고 먹고 살찐 것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해서 정말 약해져 있는 파리한 양 사리에서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로 이 파리한 양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세우시는가가 우리 23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다윗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두 지파를 통일하고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한 일이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고 왕정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게 다윗이거든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말한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종 다윗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서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심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하게 역사를 하셔서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실 때 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11절에 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피를 흘리는 이유는 바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힐난하고 어떤지 책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어난 이 일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 피 흘림의 보응은 있다는 거죠. 피 흘림의 보응. 죄에 대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심판인데 그 이유는 그 피 흘리시면서 주신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죽게 될 것이고 자기 죄로 죽을 자는 죽겠지만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서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천한 자,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 강한 자, 그리고 살찐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제 2024년을 향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피의 효력을 입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그 피의 보응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순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는 교회는 어떻게 했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알고자 그 이름을 붙잡되 절대 그 이름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말로 또한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2024년에는 어떤 말을 하는 입술이 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는가? 내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냐? 우리 입에서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말마다 나오는 입술이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가 되어서 입의 말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깊으신 뜻을 행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이제 결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23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어떠한 해로 나아가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실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에 따라서 그 피값이 반드시 보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환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낯을 들었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낯이 낯을 들 분이 추수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근데 이제 추수를 하는데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요. 곡식의 추수가 있는가 포도 열매 추수가 일어나요. 환란과 진노의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의 심판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2024년부터 다가오는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더 깨어서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34장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내 양은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셔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읍시다. 이 세대의 피해 보응이 임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피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다 임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바른 집 안에 거한 자들에게만 피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믿음으로 피할 때 그들에게만 보호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귀로 듣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보호받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아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더 믿음 안에 깨어서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더 믿음으로 거하는 자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이 그 이스라엘은 개의 혓바닥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 피할 자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장막을 치시고 이끄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